제가 이제 유튜브에 방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.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방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사진은 허위를 할 수 있지만 영상은 허위를 못 할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어플들의 허위 때문에 되게 이득을 못 보죠. 아무리 좋은 걸 해도.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집에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좀 좋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아서 그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방해 조건을 저한테 따로 카톡으로 주시면 이제 뭐 조건이라는 거는 보증금이나 월세라든지 뭐 층수 아니면은 위치 그리고 뭐 내가 애완동물 키우는지 주차를 해야 되는지 넓이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옵션이 있어야 되는지 이 정도가 되겠죠. 이 정도 조건을 카톡을 주셔도 되고 뭐 이사 날짜도 중요하죠. 이사 날짜도 알려주시면 좋고 아니면 영상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그 방의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세요. 나는 요런 스타일의 방이 좋다 이런 걸로 좀 몇 개 더 찾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럼 이제 그 이사 날짜에 맞춰서 이사 날짜가 멀었는데 굳이 빨리 올 필요는 없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제가 최대한 한번 찾아볼 거고 제가 영상에 말로써도 설명을 하지만 빠진 거는 자막으로도 넣거든요. 그러니까 그 방에 그 건물에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. 당연하겠죠.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 해당 방의 월세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1호를 지금 올렸어요. 101호가 지금 주인이 그래서 공실이 많아서 월세를 한 1, 2만 원 깎아준대요.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격대를 올렸는데 뭐 몇 개월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그 방을 이제 주인이 아쉬운 게 없어요. 그러면 월세를 좀 못 깎을 수는 있습니다. 아니면 반대 상황으로 제가 500에 50을 올렸는데 500에 50이었는데 나 그게 몇 달 지나고 내가 봤을 때 그 집이 500에 뭐 48 월세가 조금 깎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변동할 수는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막 10만 원 올라가고 뭐 10만 원 떨어지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. 제가 굳이 허위를 하려고 영상까지 찍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.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위치라든지 그런 게 거짓된 게 있다 와서 봤더니 그러면은 뭐 댓글로 뭐 양아치다 이놈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셔도 상관없고요. 그리고 내가 A라는 방을 봤는데 이게 한 6개월 전 거예요. 그러면 계약이 됐겠죠. 대부분 계약이 됐을 건데 이 방이 마음에 들면 그 방으로 또 링크를 보내줘서 나는 요 방 마음에 드는데 혹시 또 나온 거 있냐 하면 그 방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방이 또 안 나와도 그 건물에 거의 내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오셨죠? 예. 여쭤보는데 연락하고 방제에 대한 아, 예. 몇 번지시죠? 네. 여러분. 아씨 어디까지 말했지?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 방이 계약이 됐을 수는 있지만 같은 건물의 다른 그러니까 뭐 방향만 다르고 내부는 거의 똑같죠. 같은 건물이니까 그런 방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그거를 링크 걸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 건물주의 방이 또 새로 나온 게 있는지 물어볼 거고 지금 제가 아는 신림역 신대방역 그 인근의 주인들 번호가 한 1500집 정도 돼요. 건물이 1500개죠. 방으로 따지면 더 많겠죠. 요 사진은 뭐 1000개 이상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많이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올리는 거 말고도 아직도 무수하게 많아요. 물론 제가 모르는 집도 있을 거고 이 집은 사진도 있고 집이 좋다는 건 알지만 아직 나온 방이 없거나 방에 나왔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영상이나 사진을 못 찍는 유튜브는 사진을 올리긴 좀 그렇더라고요. 영상을 올려요. 그래서 못 올리는 방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원하는 조건 문자 주시면 거기에 맞는 집 한번 최대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옥탑방을 찾는 손님이 있어서 오늘은 옥탑방만 대부분 돌았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도 그냥 막 뭐 맥락 없이 도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내가 괜찮은 방을 찾았을 때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집 위주로 도는 게 저도 좋기 때문에 문의 주신 분에 한해서 그 조건으로 최대한 먼저 영상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전세는
전세는 영상이 힘들어요. 왜냐면 영상을 찍는 게 집이 비어 있으면 쉬운데 세입자가 있으면 주인 허락도 맡아야 되고 그 세입자 허락도 맡아야 돼.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찍으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세입자분이 영상 찍는 걸 꺼려 할 수도 있고 전세는 대부분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계약이 되고 같은 날짜 이사를 들어오고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전세는 영상 찍기가 많이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세이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주시면 사진이라도 최대한 찍어서 뭐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전세이신 분들은 꼭 영상이 없다고 방이 많이 없다 이거는 아니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허위는 안 합니다. 위치도 최대한 제가 그 건물에 가서 몇 백미터인지 네이버나 다음 지도로 보고 몇 백미터 정도 설명하고 그리고 가격도 예를 들어서 원래 1,050인데 지금 깎아서 뭐 1,048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나중에 1,048을 받는데 주인이 이제 아쉬운 게 없어서 안 깎아줘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최대한 월세는 뭐 무릎 꿇어서라도 최대한 깎아서 최대한 조건 맞춰 보려고 하니까요. 일단 원하시는 조건 있으면 따로 카톡으로 이렇게 주시면 최대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래야 저도 무작정 오는 것보다 그분이 오기 전에 나도 방에 준비가 돼 있어야 서로 시간 낭비를 안 해요.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의 방이 구할 수가 없다 하면은 안 오는 게 낫고 구할만하다 아니면 있다 했을 때 와야 서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 낭비를 안 하지 나도 바빠 죽겠어 나도 바쁘고 여러분도 시간 아깝다니까는 최대한 거기에 맞는 방으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문의는 부담 없이 그냥 카톡으로 카톡은 뭐 밤에도 상관없습니다. 전화만 좀 잘 때 새벽에 안 하면 되고 카톡은 언제든 상관없습니다. 아까 전화 드렸는데 예, 영화 하나 주세요. 아까 또 나오면 또 전화로 연락을 드릴게요. 아까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전화 받았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네. 안 갔거든요. 또 손님 없는데 캔이 또 가기도 좀 그렇죠. 네, 오셔서 전화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방을 오셔서 전화하시면 돼요. 네, 방을 내부를 모르니까 뭐 손님이 어떤 방 전화 한번 왔다 가셨는데 여자분이 한번 전화하고 왔다 그래요. 저는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. 네, 예. 연락이 가끔 오는데 네. 뭐 요 근처에 있다고는 들었는데 전화번호가 제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. 예, 전화 드릴게요. 지금도 네. 나와 있고요. 네. 12월 10일 날 또 하나 나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들어가세요. 예.